다양한 장르인 줄 몰랐어요. 조금 더 따뜻해져야겠다.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노영원 역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고요. 마지막 촬영인데 긴장을 못 늦추게 촬영 감독님이 아주 지금 정말 정말 힘들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저는 드라마 우리 집에서 홍사강 역할을 맡은 이혜영입니다. 사실 드라마 시작할 때는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성취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최재진 역할을 맡은 김남우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정이 들잖아요.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세나 역을 맡은 연우입니다.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후루루 빨리 가버려서 아쉽기도 한데요. 재밌게 한 것 같아서 후회는 없고요. 문태호 역할을 맡은 정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막상 끝나니까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좀 좋긴 하네요. 막상 끝나니까. 네. 제가 처음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 만났던 두 친구들이랑 매일 연출로 하는 거 보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타이밍이 눈이 많이 와줘서 고맙기도 했는데 그 설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개인적으로 막 사진도 찍고 스태프들이랑 막 되게 즐겁게 놀고 그랬는데 설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내년 겨울에 가고 싶은 곳. 설산에서의 그 영원가의 그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12부에서 영원과 대치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세나한테 조금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원과 처음 만났던 상담실 세나에게 명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영 분량이 좀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이제 뭔가 캐릭터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감을 잡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 뽑는 씬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면치기 하는 거는 힘들었는데 고생한 만큼 잘 나와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소중함도 있거든요. 가족의 사랑? 일상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으로 또 위로가 되고 극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되게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많은 방법으로 보여준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 또 한 아이의 엄마잖아요. 아이가 지금 저랑 멀리 있어요. 그러면서 좀 느낀 점도 있고 더 애틋해지고 가족 간의 정도 쌓이는 것 같고. 세 글자요? 우리 집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우리 집. 왜냐면 우리 집 남의 집이죠. 근데 뭐 남의 집 이야기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인가? 우리 가족들 되게 어려운 설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진이가 영원히 말도 참 잘 들어주고 또 배우 김남희 씨도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좀 제 장난도 많이 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받아주고 캐릭터도 잘 소화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그다음에 사강 선생님은 사강 캐릭터를 정말 잘 해주셔서 몰입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 네, 사강 선생님 이혜영 선생님께 정말 또 감사드리고 영원히 액션 스릴러?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원히 고생했다.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사실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 역할에 들어서구나.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연기하고 또 많은 다른 호흡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참 재미있게 했었고요. 정말 바보, 야 이 바보 같은 놈이어가지고 그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프로덕션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가 매우 지적이었고 그리고 존경, 신뢰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팀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지적인 이런 프로덕션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많았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분들한테 조금 더 따뜻해져야겠다. 약간 인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드라마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하고 또 입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미스테리한 그런 역할인데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실. 저한테 많은 경험과 좀 배움이 있었던 캐릭터이지 않았나. 대단한 선배님들과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촬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거의 가을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2부가 끝났는데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연기할 수 있고 저희 작품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우리 집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가족의 평화를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